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콧대 실리콘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콧대가 이렇게 얄쌍하지 않고 두둑한 게 좋은 것이지, 콧대가 넓다고 해서 양쪽 콧뼈를 막 절골을 해가지고 얄쌍하게 만드는 것은 미적으로나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가뜩이나 동양인의 코는 서양인에 비해서 코 뼈의 골격도 부족하고 코 살집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콧볼이 그좀 넓은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드리면서 콧볼 축소를 하여서 득이 되는 부분과 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1, 20년 전부터 강남에 정형화된 성형수술 방법이 눈을 크게 하고, 막 눈을 크게 하는데, 뭐, 앞팀, 뒷팀, 윗팀, 밑팀, 뭐, 풀팀, 사방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을 어마무지하게 크게 하고, 또, 코를 얄쌍하게 하고, 코끝을 뾰족하게 해서 날렵한 코라인을 만들고, 또, 하관을 V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턱을 치는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세 가지 성형수술 중에서 오늘은 콧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 오른쪽에 정면 얼굴을 분석해 보면 얼굴 전체의 가로 길이 대 세로 길이 비율이 1대 1.3이고, 그러니까 우리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비율이 한 1대 1.5고, 동양인의 경우는 1대 1.3. 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대 1.3 정도 되니까 뭐 동양인의 전형적인 얼굴 비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상중하 중에서 중간 부분, 즉 광대뼈의 가로폭과 콧볼의 가로폭이 넓은 얼굴입니다. 이 왼쪽에 사면 얼굴, 즉 비스듬히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마에서 광대뼈 그리고 아래턱으로 그 이어지는 얼굴 라인이 볼록형으로 역시 얼굴의 상중하 중에서 중간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고 돌출이 되어 있는 얼굴형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는 양쪽 광대뼈 사이의 얼굴이 가장 넓고 옆면에서도 볼록형으로 얼굴의 중간 부분이 발달이 된 얼굴입니다. 이러한 얼굴은 이 파란 그 점선 사이에 얼굴 폭을 약간은 좀 퍼진 듯한 콧볼이 하늘색 화살표의 콧볼 옆 얼굴 여백을 채움으로 인해서 광대뼈가 덜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콧볼 축소를 하여 이 빨간 점선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콧볼이 좁아진 만큼 콧볼 옆 얼굴 여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특히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콧볼 축소를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할 얼굴형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 파란 선 사이의 얼굴, 즉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긴 얼굴일 경우 특히나 콧볼 축소 수술을 조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는 가로 세로 비율상 빨간 화살표의 길이가 좁아질수록 파란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형 수술 중에서 이 중안부 축소가 가장 어려운 수술인데요. 코를 갸름하고 얄쌍하게 하려다가 이렇게 중안부 긴 얼굴이 돼서 성형한 티가 이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얼굴에서 선생님, 그래도 전 콧볼을 너무 줄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그런 마음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 말씀드린 비율로 보자면 제가 안면윤곽 뼈 수술은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까만 화살표 방향으로 광대 축소술을 해서 이코옆 여백을 좀 줄이고 난후 콧볼 축소는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얼굴 가로 길이 축소로 인한 좀긴 얼굴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콧볼의 가로폭과 입술의 가로폭 길이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즉, 콧볼 폭인 노란 화살표 길이가 좀 넓다고 하더라도 입술 가로 길이가 훨씬 넓게 되면 얼굴 면적에서 이목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으로 인해서 한결 연예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을 작게 하는 수술을 선호하듯이 않듯이 이렇게 코를 작게 하는 수술, 특히 이제 뭐 콧볼 축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가능하면 하지 않게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콧볼이 단순히 그 넓이나 부피의 문제가 아닌 모양의 문제에서도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여성의 콧볼이 둘다 살집이 있는 코입니다만, 왼쪽은 퍼져 보이고 오른쪽은 방방해 보이는 이유는, 왼쪽은 콧볼의 모양이 이렇게 좀 퍼진 듯한 삼각형 모양이고, 오른쪽은 애플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콧볼의 가로폭이 같다고 혹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왼쪽과 같은 콧날개 각도라 그러면 퍼져 보이고, 오른쪽과 같이 콧날개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게 되면 통통하니 복스러운 콧망울이 됩니다. 이러한 수술은 콧날개 올리기 수술을 하면서 같이 교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가능하면 이 도톰한 콧볼을 이렇게 장점을 잘 살리면서 예쁘게 만들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 성형에서 콧대 성형은 그냥 실리콘을 두꺼운 거를 딱 넣으면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끝을 얼마나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 코끝 성형이 되겠는데요. 이를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비주 코기둥을 절개하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개방형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겉으로 남는 개방형 코 수술 방법과 겉으로 흉터가 남지 않고 코 안으로만 수술하는 그 폐쇄형 코끝 성형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